안녕하세요. KMG 거리텔 본부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3년 11월 5주차 안석훈의 주간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거칠 것이 없습니다. 11월 상승세에 아마존 클라우드 컨퍼런스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공식 출시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죠. 2024 키움 슈퍼위크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오전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저희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와 함께 2024년 상반기 산업 대전망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1주차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난주 동향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와 주간 등락률 살펴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27%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0.88% 상승했고요. S&P 500 1% 상승하면서 주요 지수가 4주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1월 들어서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다우존스 6.77%, 나스닥이 36.16%, S&P 500이 18.75% 상승하는 가운데 11월 들어서는 다우가 6.79%, 나스닥이 8.46%, S&P 500 7.34% 상승 중에 있죠. 중소형지수 러셀 2000도 0.54% 상승했고요. 나스닥 100 0.9% 상승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2%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러셀 2000은 2.63%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 100은 46%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8% 상승 중에 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살펴봤고 11월 기준으로는 러셀 2000은 7.62% 상승 중에 있고 나스닥 100은 8.38%,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08%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 동향 살펴보면 추수감사절 휴장으로 3.5거래일 동안 거래가 이루어진 가운데 11월 들어서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하락과 함께 유가도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덜 부진한 것이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오픈 AI 사태의 인공지능 모멘텀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그리고 소매유통 업체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혼조를 나타내면서 증시 변동성을 일부 키우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지수 선물 살펴보면 나스닥 100을 제외하고는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빅스 지수도 4.5% 가까이 하락세를 기록했네요. 자, 시장 동향 지난주 요일별로 좀 살펴볼까요? 11월 4주차 주간 전망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절 휴장과 함께 주목할 두 가지 FOMC 회의록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였는데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일단 월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오픈 AI CEO였던 샘 얼링턴이 해고되면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손을 잡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죠. 그리고 화요일은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FOMC 의사록은 사실 크게 영향 미치지 않았고요. 수요일은 오픈 AI가 또한번 뉴욕 증시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샘 얼링턴이 다시 오픈 AI의 CEO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또 AI 모멘텀이 영향을 미쳤고요. 추수감사절 전날에 기대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은 추수감사절로 휴장이었고요. 금요일은 블랙프라이데이 기대 속에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혼조세로 오후 1시에 조기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섹터별 동향 살펴보면 헬스케어가 2.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필수 소비재가 1.46%,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25%, 부동산이 1.05%, 금융이 1.01% 상승하면서 S&P 500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소재가 1% 넘게 상승했고요.
지금 화살표가 틀렸네요. 수정을 다음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경기 소비재가 0.70% 상승했고 산업재가 0.76%, IT가 0.61% 상승한 가운데 유틸리티가 0.55% 그리고 에너지가 0.2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연간 6개 섹터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 5거래일 동안 S&P 500 동향 살펴보면 히트맵은 최근 5거래일 동안의 거래 그 수익률을 표시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빅세븐 중에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S&P 500 중에 374개 종목이 상승했고 2개 종목만이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계속 보여줬죠. 엔비디아는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중국향 매출 부진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하락세를 보였고요. 특히 금요일에 중국향 GPU 칩 3가지 중에 H20이 내년 1분기로 출시 연기를 발표하면서 2% 가까이 하락했고요. 결국 주간 기준으로 3%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건강관리 장비 업체인 에질런트 테크놀로지스 12% 가까이 급등했고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업체 인슐렛 그리고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가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방송 미디어 업체인 페로먼트 글로벌과 당뇨 의료기구 업체인 덱스컴 7.6% 이상 상승했고요. 사이버 보안 업체인 팰로에토 네트워크스와 의료 분석 및 측정 장비 업체인 워터스가 7% 이상의 상승 흐름 나타냈죠. 헬스케어 장비 업체인 다나허, 치아 교정장치 업체인 얼라인 테크놀로지, 그리고 항공방산 업체인 보잉이 5% 넘게 상승하면서 지난주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프로젝트 전문 기업인 제이콥스 솔루션즈가 9%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CAD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토데스크가 6.4% 하락했고요. 지역은행 업체인 자이언스 뱅크 코퍼레이션,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NRG 에너지가 4% 넘게 하락했습니다. 크루즈형 업체인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 홀딩스, 농업용 중장비 업체인 디어앤코, 종합 의류 및 신발 업체인 VF, 지역은행 업체인 코메디카, 그리고 역시 지역은행 업체인 시티즌스 파이낸셜 그룹, 그리고 화학 업체인 라이온델 바젤 인더스트리스가 3% 넘게 하락하면서 지난주 S&P 500 기준으로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지난주 빅세븐 동향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수로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강박세를 나타냈다고 봐야 하겠네요. 금요일 기준으로는 0.67% 하락했습니다. CNBC에서 제공하는 매그니피션트 7 인덱스입니다. 빅세븐의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ETF 동향 살펴보면 SPY가 1.12% 상승했고요. QQQ가 0.89% 상승한 가운데 지역은행 관련 기업에 투자한 ETF인 KRE가 하락세를 좀 나타냈죠. 1.79%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TQQ가 2.36%, SQQQ는 마이너스 2.33% 상승 하락했고 SOXL이 0.17% 약세를 보였나요? 아니죠. 강세 보였죠. 1% 가까이 강세 흐름 나타냈고 SOXS가 2% 가까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면서 일반 ETF와 레버리지 ETF가 강세 흐름 나타냈고 인버스 ETF는 하락세를 기록했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한 ETF 중에는 영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ETF인 EWU가 2.75%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한 ETF 중에는 바이오 관련 기업에 투자한 ETF XBI가 5%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한 ETF 중에는 우라늄 관련 기업에 투자한 ETF URA가 3.64%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키움전사 매매 동향도 살펴보죠. 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면 SOXL과 SOXS가 1, 2위를 유지한 가운데 TQQQ, 엔비디아, 테슬라가 그 뒤를 잇고 있고요. SQQQ가 6위, 7위에 TMF, 8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9위에는 TSLL, 10위에 IonQ가 자리했습니다. 매도 상위 10개 종목 현황도 살펴보면 SOXL과 TQQQ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SOXS와 엔비디아, 테슬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SQQQ가 6위를 유지한 가운데 TMF와 TSLL이 7위와 8위에 랭크됐고요. 9위에 IonQ, 10위에 애플이 자리했습니다.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로 치고 올라왔고요. TMF가 2위를 유지했습니다. 3위에는 SCHD가 6개당 상승했고요. 5위에 핀도도, PDD 홀딩스, 그리고 6위에 IonQ가 새로이 자리했네요. 6위에는 SOXS가 1위에서 6위로 밀려났고요. 7위에 BOIL, 8위에 TLT, 9위에는 SQQQ, 10위에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새롭게 랭크되었습니다. 안수쿤의 주간 뉴욕 증시 브리핑, 그럼 이번 주 전망 살펴보죠. 이번 주는 5주째 이어질 상승 분위기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부 과매수 우려도 지적이 있는 상황이죠. 52주 신고가 경신을 앞둔 S&P 500과 약 1000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지금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등 주요 지수의 상승세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쇼핑액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5.5% 증가한 56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금요일 보고도 있었고요. 딜로이트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블랙프라이데이를 포함해 연휴 기간 동안에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567달러를 미국 개인 소비자들이 지출할 것이라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연휴 기간 조금 우려가 많았는데 현재까지는 우려를 딱 지울 만큼의 기대 이상의 소매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주는 PCE 물가 지수와 함께 47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조 PMI와 함께 소비자 신뢰 지수, 3분기 GDP 잠정치, 그리고 주택 관련 지표 등도 눈여겨봐야 하겠고요. S&P 500 중에는 9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 부맨 쇼크 지수 살펴보면 미국과 한국 모두 0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0을 기록했는데요. 미국 주식 위험관리 지표의 경우는 4주 연속 현금 비중 축소 단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빅스 지수가 13을 하회하면서 52주 신저가와 또 2020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시장은 상대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양상이고요. 국채 금리와 유가 하락을 AI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 주식 위험관리 지표 역시 0인데요. 4주 연속 현금 비중 축소 단계 유지하고 있고 지난주 중국 부동산 부양책 여파와 이후 정책 방향 그리고 한중 경제지표 등이 이번 주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 요일별로 살펴보면 27일 월요일 일단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10월 건축 승인 건수와 함께 10월 신규주택 판매, 11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자, 이날 국채금리 입찰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3개월, 6개월물, 2년물, 5년물 국채 입찰 예정되어 있고요. 28일 화요일은 9월 주택가격지수와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그리고 11월 리치몬드 연은의 제조업지수가 발표됩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와 미셸 보우만 이사 그리고 마이크 일바 금융감독 부의장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고요. 29일 수요일에는 3분기 GDP 잠정치와 10월 도매재고 그리고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목요일에는 10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PCE 물가지수가 공개되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그리고 11월 시카고 연은 PMI,
10월 잠정주택 판매가 공개되고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금요일은 11월 제조업 PMI 10월 건설 지출 공개되고요. 마이클 바 금융감독 부의장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산업과 기업 이슈 요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7일 월요일에는 아마존이 주최하는 제12회 AWS 리인벤트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12월 1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클라우드 컨퍼런스가 되겠고요. 여기서 AI 관련 이슈가 많이 언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UBS가 주최하는 IT 컨퍼런스가 목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스톤엑스 그룹이 2대3 주식 분할로 첫 거래일을 맞습니다. 28일 화요일은 UBS가 주최하는 글로벌 이머징 마켓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고요. 전미소매협회가 추수감사절 연휴 소매 판매 내용을 보고하고 로켓랩이 42번째 일렉트론 로켓을 발사합니다. 지난 9월에 발사 실패에 이어서 처음으로 발사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29일 수요일은 뉴욕타임스가 주최하는 딜북 서밋, 바클레이스가 주최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스가 1대20의 주식 분할로 첫 거래일을 맞습니다. 30일 목요일은 오페크 플러스 장관급 회의가 온라인상으로 진행되고요. UBS가 주최하는 산업재 컨퍼런스와 CT가 주최하는 소재 컨퍼런스가 각각 마지막 날 행사를 갖고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공식 출시와 함께 인고솔랜드의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은 제28차 UN 기후협변 당사국 총회 COP28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두바이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라이 릴리가 포인트 바이오 파마 인수를 위한 공개 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살펴보죠. 일단 지난주는 490여 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S&P 500 중에는 481개가 실적을 공개했고요. 전체의 60.8%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했고 81.9%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EPS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1년간 S&P 500의 예상 PER은 19.3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주는 S&P 500 9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IT가 가장 많은 5개를 차지하고 있고요. 필수 소비재가 3개, 경기 소비재 1개입니다. 셀즈포스, 넷앱,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크로고, 달러트리, 얼타뷰티, 홈헬프즈 등이 이에 속해 있습니다. 자, 좀 요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150여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시작 전에는 사실 눈에 띄는 기업이 없고 장마감 이후에 지스케일러, 씨드릴이 눈에 띄고 있고요. 28일 화요일에도 90여개 기업 실적 발표합니다. 장시작 전에 PDD홀딩스, 뱅크 오브 노바스코티아, 장마감 이후에는 인투이트, 워크데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스플렁크,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넷앱도 있고요. 29일 수요일에도 100여 개 기업 실적 발표하는데요. 장시작 전에 달러트리, 홈헬프즈, 도널드슨, 풋락커, 파, 패치 등이 실적을 공개하고 장마감 이후에는 세일즈포스, 시놉시스, 스노우플레이크, 옥타, 퓨어스토리지, 5빌로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30일 목요일에는 100여 개 기업 실적 공개하는데요. 장시작 전에 로열뱅크 오브 캐나다, 토론토 도미니언뱅크, 크로거, BRP, 그리고 빅라치 등이 눈에 띄고요. 장마감 이후에는 델 테크놀로지스, 마벨 테크놀로지, 얼타뷰티, 그리고 익스프레스 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뱅크 오브 몬트리올, 제니스코 등이 주목할 만한 기업이고요. 이번 주 주목할 배당주는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홈디포, 그리고 퀄컴, 수요일에는 코카콜라와 리얼티 인컴, 그리고 목요일에는 나이키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주목할 만한 배당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수근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15분 7시 채널 K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일단 흐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어떤 변동성 요인이 나타날지 시장에 좀 주목하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